이번 시간에는 8비트 연습곡 이사 가던 날을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8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25마디로 돌아갑니다. 그 다음 투 코다가 있는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코다가 있는 49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전형적인 8비트 고고 스타일 곡인데요.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. 양약, 강약, 양약, 강약. 이렇게 되어 있죠. 이 곡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마디입니다. 4분음표에 스타카토 표시가 있고, 세 박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박은 짧게 끊어서 연주하신 다음에 둘, 셋, 넷은 쉬고 있다가 E7 코드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다음은 아홉 번째 마디와 33번째 마디입니다. 가사와 멜로디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. 이 부분도 첫 번째 마디와 마찬가지로 A 코드 한 박자만 짧게 스타카토로 연주하시고 뒤에 나오는 코드들은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25번째, 26번째 마디입니다. 25번째 마디는 첫 번째 박은 4분음표 다운만 연주하시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박은 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마디, 25번째 마디는 다운,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. 뒤에 나오는 D 코드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41마디, 42마디입니다. A 코드가 나오는 41마디는 첫 번째 박에 업이 없습니다. 자, 마지막에 나오는 54마디, 55마디입니다. 자, 화면에서 코드가 바뀐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54마디에서 B 코드가 55마디에 나오는 게 아니라 54마디 네엣 할때 나오죠.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. 마지막에서도 A 코드가 네엣 할때 나옵니다. 일단은 코드 면저 바꾸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리듬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운, 다운 업, 다운, 다운 업, 헛손질, 다운 업, 다운, 다운 업. 이두 마디 리듬을 먼저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. 충분히 리듬 연습을 하신 다음에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코드 체인지 연습을 하시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보시면 4번 손가락 운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. A 코드 2, 3, 4로 누르고 있죠? D 코드를 좀 특이하게 1, 4, 2번으로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A 코드에서 D 코드로 바뀔 때 2번, 3번 손가락만 떼시고 4번 손가락은 그냥 한 프렛에서 미끄러집니다. 그 다음 상태에서 1, 2번 손가락을 누르면 D 코드가 되겠죠. 그다음에 D 코드에서 B 코드로 바뀔 때도 1, 2번 손가락만 떼고 4번 손가락은 또한 프렛을 미끄러지면서 2, 3번을 누르면서 바를 누르면 B 코드가 됩니다. 다시 B 코드에서 A 코드로 바뀔 때는 바만 떼고 2, 3, 4 손가락은 그대로 E 프렛으로 옮기면 A 코드가 됩니다.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A 코드. 4번 손가락 움직이면서 D 코드. 다음에 또 4번 손가락 움직이면서 B 코드. 다음에 1,
1번 손가락은 떼고 2, 3, 4 움직이면서 A코드. 자, 움직이는 손가락들은 줄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손가락도 엄청 아프고 코드 체인지도 빨리 안 되니까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힘을 빼고 줄을 미끄러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연습을 따로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앞부분과 연계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코드 진행을 보겠습니다. A 코드 다운, 다운 업, 그 다음에 D 코드 다운, 다시 다운 치고 업할때 B 코드, 그 다음에 헛손질, 그 다음에 A 코드 다운 업, E 코드 다운, 다운 업 하면서 A 코드. 자, 코드 체인지를 하실 때 곡이 좀 빠른 곡이기 때문에 코드가 바뀌기 바로 앞부분 스트로크는 왼손을 떼고 연주하셔도 괜찮습니다. 지금 화면상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